네, 안녕하세요. 저 피로배입니다. 저희가 중간중간에 차트를 보다가 제가 포지션을 좀 잡았어요. 파운드하고 달러, 네, 그쪽으로 어저께 저희가 이제 그려놓고 잡아놓은 데에서 좀더 진행을 더한 상황이 돼서 일단은 뭐 방송하기 전에 미리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시간 이제 차트긴 해도 이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차트 분석과 함께 이게 저희는 이제 롱텀 트레이딩이다 보니까 포지션을 잡고 가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늦으셔도 그렇게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 이제 광고판 있죠? 예, 그 화살표 누르시면 광고판에 저희가 계속 그 포지션 잡은 거 위치도 알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지금 계획하던 바로 좀 반대로 간 상황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파운드 달러 미국 시간으로는 좀 11시, 오전 11시 4분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 되겠네요. 3시 4분.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봤는데, 30분 봉, 여기 좀 이제 키워볼게요. 자, 여기서 포지션이 좀 다시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지금 추세선을 그려놨거든요. 키워보죠. 자, 이게 5분짜리지만 이제 포지션 잡을 때 이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맞았다는 거죠. 여기 원래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두개 잡고 어제는 그냥 떨어지려고 했는데 반등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이제 두 개를 잡은 거죠. 왜두 개를 잡았냐? 네, 여기 61.8 보이시죠? 이 화면을 크게 했더니 리플렉션이 생겨가지고 화질이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이 상황에서 좀 보는데 그러면은 여기 최저점에서 여기 고점까지 그때 잡았고 피보나치 잡았고 지금 이제 내려가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 저항선이 여기 1차 저항선이 여기 줬죠. 61.8. 약간 위쪽으로 하나 줬고요. 그리고 왜두 개를 잡았냐면, 맨 처음에 초기에 잡았던 거, 이쪽에서 잡았던 게 지금 이제 올라갔어요. 이렇게 내려올 듯 하다가, 그래서 안 내려와서 이제 두 개뿐이 못 잡았던 거죠. 왜냐면 지금 1차, 2차, 3차가 있는데, 뭐 그렇다고 세 개를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개만 들어갔었죠. 그리고 그냥 기다렸는데 내려갈 듯 하다가 어떻게 됐죠? 얘가 반등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얘가 내려갈 듯 하다가 반등을 한 거예요. 요게 여기죠, 여기. 저희가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잡고 내려가는 걸로 해서 놔뒀더니 올라오다가 여기 이제 추세선 얘를 이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나서는 더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많이 올라, 여기에서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왜 잡았냐? 여기 5분 봉 보시면, 이렇게 지금 추세선을 보기 좋게 이제 그려놨죠. 얘를 이제 좀 작게 해보면, 추세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맞고 이제 떨어지는 걸 보고 들어간 거예요. 1분 봉 잡고, 디테일 잡고. 보고 두 개를 들어갔어요. 포지션을. 왜?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잡힌 게 있고, 그러면 61.8 밑에 약간 하나 놓고요. 그리고 100% 하고 여기 60하고 100% 사이, 80% 정도 지지선 하나 더, 저항선 하나 더 있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보는 거예요.
결국 지금 그 천천히 떨어지진 않고 지금 반등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게 올라간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튀어 올라간다는 것은요. 지금 파운드가 올라간다는 건 세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달러는 약하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는 것은. 자, 영국 지금 상황인데, 오늘 아침 뭐 뉴스가 나왔나? 왜 이렇게 갑자기 튀지? 하고 이제 뉴스를 한번 봤어요. 여기 이제 Forex Factory라고 칼렌더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쭉 나와요. 이번 이제, 주간 뉴스가. 이거 이제 한국어로도 아마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Forex 그 뉴스를 보시면, 여기 근데 뉴스 트레이딩 하자는 건 아니고 뉴스 뭐큰뭐 변화나 이런 걸한 번씩 체크만 해보는 거죠. 오늘 뭐 내일까지는 뭐 잔잔한 그렇게 큰 이상이 없는 그 파동이 없는 뭐 그런 지금 상황. 수요일 날은 조금 이제 USD하고 재팬 파운드 요 뉴스가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요때는 좀 많이, 주요 뉴스들이 많이 나왔고, 뭐 그렇다고 뉴스 트레이딩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과연 뉴스 나올 때 하고,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서, 자, 큰 뉴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좀, 파운드가 좀 세졌다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것은, 파운드를 사자는 세력이 좀 많다는 거죠.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서 교실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맞고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는 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개미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팔자라고 들어가요. 셀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요. 내려가는 사람들은 어디다 주로 거냐면 어디다 걸겠어요? 스탑로스를. 이제 여기가 최고점이니까 여기 한 20핍, 30핍. 위쪽에다 이렇게 건단 말이죠. 근데 쭉 올라서 이걸 다 털었어요. 털고 한번 또 빠진 거예요. 근데 쭉 빠져주냐? 아니요. 그렇게 쉽게 안 하죠. 네? 또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막 여기서 이제 패닉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전전긍긍 하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어제 그 재주문 들어갔을 때 보시면은 거래수를 1.0으로, 0.10으로 10분의 1로 줄였냐 하면, 근데 이거는 거래수가 0.10 라시기 때문에 이건 만불이에요. 요게, 어제 얘기했던 게, 122불 했죠? 낫0.10 라스를 들어가면, 10만불에 대한 그 차익,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 라타나에 지금 10만 불이거든요. 마이너스 64불이 됐어요. 10만 불에서 64불 빠진 거예요. 그게 뭐 나한테 큰 영향 있어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마진이 599불이에요. 자, 여기 30분 봉 보시면 여기 두개 잡았죠? 들어갈라, 진입을 하나 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그냥 떨어져서 그냥 두 개로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얘 반등을 해서 올라왔어요. 자, 위기가 생겼어요. 자, 만약에 여기서, 야, 무슨 뭐, 내가 0.10, 막 질러, 질러. 그래서 여기서 20랏을 들어갔다 보세요. 지금 0.20랏이 아니라, 야, 10배 튀겨. 20랏을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20랏에 대한 마이너스에서 나온 거예요. 야, 어차피 뭐 3개인데, 질러. 3개 들어갔어요. 30랏.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 반대로 튀잖아요. 자, 이게 1랏에 지금 0.10랏에 65불인데, 1랏이 들어온 게 650불이에요. 마이너스. 3개가 들어왔다면 1800불이에요. 자, 그러면 만불에서 1800불 마이너스 되는 거, 그럼 거의 20%가 마이너스 되는 건데, 이게 위기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잠못 자는 거예요. 뭐 이거 붙들고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끌려다니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때부터 끌려다니는 거야. 내 자유가 없어져. 여기에 그냥 매여야 돼. 야, 내려가라, 내려가라, 이러고. 그리고 이게 더 진행을 하면은 이게 끊고, 언제 끊고 나오느냐. 끊기는 아깝고, 끊지는 못하겠고. 왜? 무리하게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렇게 된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약하게 들어갔는데, 반대로 쳤어. 오케이, 땡큐. 위에서, 이건 왜냐면 우리가, 기본 차트 분석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물타기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물타기가 뭐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분명히 내려갈 것 같은데, 100pb 마이너스 됐어. 그럼 거기 하나 또 잡고, 또 100pb 또 마이너스 됐어. 또 하나 잡고, 또 100pb 마이너스 됐어. 또 잡고, 막 이렇게 계속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보복 심리. 내가 그냥 계속 질르면 언젠가는 빠질 때 왕창 벌겠지. 자, 이게 위험한 전략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마이너스 64불. 뭐, 견딜 수 있죠. 만불에서. 예. 두개 들어갔는데, 120불 주면 됐는데. 1200 pb거든요. pb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몇 프로를 하느냐라는 걸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투자냐, 투기냐, 도박이냐가 나와요. 몰빵으로 들어와서 한번 먹고 나오겠다. 이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만불에서 한 5,000불 들어가서 요거 튕겨가지고, 단기 튕겨가지고 한 만불 만들어서 나오겠다. 요게 이제 도박이라는 거죠. 이걸 이제 도박처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면 이제 패가 망신. 도박 중독이 돼요. 이걸 못 놔요. 그런 사람들. 머니 매니지먼트도 안 되고, 이거 그냥 돈 벌로 들어가서 그냥 막 질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운 좋게 한두 번 맞았다고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몰빵, 올인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확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욕심을 버리자는 거죠. 나는 모른다예요. 여기 잡아놨지만, 뭐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올라갔으면, 올라갔니? 그러면 기다렸다 잡는 거예요. 여기서 잡는 것도 아니고, 떨어졌네. 여기 올라와서 여기서 1분 봉을 보면은, 차트 주기 1분으로 들어가시면요. 자, 여기서 잡았거든요. 자, 왜 잡았냐? 지금 여기 트렌드 보이시죠? 트렌드 라인. 5분, 1분 봉에. 그래서 맞고, 이제 내려가는 거 보고 이제 포지션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맨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하나 들어갔고, 두 번째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이익 실현을 1.20550, 500. 1.20500으로 줬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이제 61.8, 이, 가기 전에 하나 잡고, 가고 나서, 진행하고 나서 하나 잡고. 왜냐면, 61.8이, 만약에 얘가, 61.8을 안 치고 돈다. 다시, 바이, 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올라가더라도 61.8은 치고 올라가고, 내려가더라도 61.8을 돌파하고 내려 그냥 진행하다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금 이 상황에서 61.8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다 하나를 잡아줬었죠. 또 하나 새로 잡은 거를 어디로 줬냐면요. 8070, 1.18070.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래서 원래는 61.8 하나 잡고 밑에다 하나 잡았는데, 새로 두개 들어간 거는 61.8 약간 지나서 하나 잡고, 61.8과 100 사이, 여기 이제 지지선 하나, 저항선이 있는 데다 하나 잡아놓은 거예요. 네 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61.8을 치고 해서 올라갔다 다시 떨어질 수 있고,
또 내려가더라도 여기서 또 한번 부딪히고 또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부담이 없는 게 치고 치고 꼬리 자르고 또 올라가더라도 마이너스 때도 그렇게 마이너스 안 돼요. 왜? 여기서 벌써 이익 실현을 했으니까요. 어저께 잡은 거 우리 그 유로를 보죠. 유로를 보시면 어저께 유로를 두개 잡았는데 지금 하나 남았고 자동 천산이 되는 거죠. 이쪽이 다면 유로는 이 채널에서 그대로 깨끗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좀더 키워볼게요. 그렇죠. 유로는 파운드는 여기서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막 진행 중에 있고 유로는 이 채널 안에서 여기서 꺾여서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내려왔다 지금 다시 올라갔죠. 자, 30분만 보시면 그래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두 개 잡은데 하나 어디 갔냐? 히스토리 보시면 셀 유로 107714를 잡아놓은 거 기억하시나요? 어제 잡힌 게 저랑 같이 잡으셨다면은 늦게라도 여기 이익 실현을 하셨겠죠? 제가 어저께 방송을 라이브로 착각하고 저랑 같이 잡으세요 뭐 하나 둘셋 이것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녹화 방송이었더라고요. 그렇지만 조금 뭐 이거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이게 이제 단타가 아니고 포지션 트레이닝 때문에. 일단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07714가 어디냐? 107714.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107712 나오네요. 13은 요 정도. 요 정도 선이에요. 요 정도. 여기다 하나 잡아놓은 거예요. 왜 잡아놨죠? 어제 아깝게도 15핍 차이로 도른 거 있죠? 107714 잡아놨었는데, 한 15핍 차이로 이게 살짝 돌아서 한 400핍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와서 자고 있는 사이에 요거를 청산을 해준 거예요. 자동 청산해주고 다시 튀어 올라갔어. 그래도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내건 벌써 이익 창출 하나 했는데. 그죠? 얼마 했냐면 420핍 한430 420핍 정도 했어요. 이게 좀 잘리네요. 그래서 뭐 여기 가격 1.08139에서 1.07714 하면 뭐 425핍 나오는 거 마이너스 해보시면 나와요. 야, 요게 이제, 핍은 이제 최소 단위죠? 요게 유로는 이게 5자리, 소수점 4자리까지, 전체적으로 5자리가 지금 이게 핍인데요. 그래서 어저께 아깝게 돌고 올라갔지만 기다려 보니까 또 내려왔다 이거죠. 그래서 치고 올라가서 지금 하나만 남은 상황이고, 거래 보시면 지금 유로가 170핍 지금 개인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밑에서 셀로 가격을 잡았고 얘는 1.0646 1.06451 여기를 치면 여기가 이제 최저점이죠. 이게 최저점이 1.06 1.06300 정도 나오는데 거기보다 약간 위에다 확실하게 몇핍 차이, 뭐, 더 먹겠다고, 뭐, 너무 박박 긁어 먹으면 좀, 그렇죠. 여기까지 물론 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요거 돌파하고 다시 올라갈 거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요런 거 어제 같은 경우는 아깝잖아요, 사실. 여기서, 사실 이게 처리가 됐으면 올라갔을 때 하나 저 잡고 내려왔을 수도 있죠. 근데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기다린 거예요. 더 잡지 않고. 확실할 때까지.
하나 그래도 처리가 돼서 부담이 없어진 거죠. 요거 하나만 이제 보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제 더 반등을 해서 뭐 여기 추세가 여기까지 올라갔다면 여기서는 하나 또 잡고 내려올 수 있죠. 이거는 물타기하고 다른 전략이에요. 물타기는 그냥 무조건 보복 심리로 막 마이너스 됐으면 뭐 거기서 더 얹어서 막 가보자 하는 건데 그렇게 가다 보면 진짜로 마이너스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여기에서 이거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뚫어버려. 그럼 이제 패닉이 오면서 마진콜을 당하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진을 통해서 이게 거래를 하면서 하는데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해야 이것은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거 너무 이거 확실해. 네, 들어가 완전히 그냥 뭐 내 자본금에 내가 10,000불이 있는데 스탠다드로 뭐 100,000불이 있는데 야 이거 확실해 그래가지고 얼마 뭐 한 50,000불 들어갔어. 5,000,000원 정도 들어갔어요. 1억 뭐 1억 2천에서 한 5,000,000원 한 번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진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마진이 600불인데 이게 내가 10배로 들어갔어. 6,000불이 된 거예요. 6,000불. 마진 6,000불이면 쓸 수 있는 돈이 4,000불뿐이 안 남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얘는 마진은 이게 딱 못 쓰게 이 증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딱 디파짓 하는 거예요. 내가 6만불을 5만불을 거래할 테니까 600불을 디파짓하고 내가 6만불을 가지고 5만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욕심이 나서 이걸 10배로 했네. 6,000불을 디파짓하고 그걸 가지고 60만불, 50만불을 운영을 하는데 50만불에서 마이너스 4,000, 내가 이제 4,000불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10배로 들어갔으면 50만불에서 4,000불 마이너스 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상당히 쉽다는 거죠. 근데 내가 4,000불 있어도 이 마진콜을 당하면은 6,000불은 남아있고 4,000불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6,000불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 자, 만불에서 6,000불로 떨어지면 40% 마이너스 된 건데, 6,000불에서 만불을 되려면 거의 200%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 자체를 계속 보면서, 이 스피드도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천천히 나오면 돈 못 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딩 기법 중에 뭐 치킨닭, 닭이 이렇게 모이를 탁 쪼아 먹죠. 그렇게 그냥 딱 기다렸다 그냥 탁 그냥 왕창 들어가서 딱 그냥 쪼고 나오겠다 이런 이제 분들이 계시고 포지션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내가 포지션을 잡고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하면은 난 끊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대신 난 이제 하루 안에 끝나지겠다. 하루 넘어가면 내 잠을 못 잔다. 본인의 다 트레이딩을 다 이 어느 게 맞는지 다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데모로 하지만 데모는 아예 가짜 돈이니까 부담 없어. 그게 아니에요. 이건 데모든지 실질 돈이든지 똑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나중에 돈이 들어왔을 때도 전혀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요. 이거 뭐 가짜 돈인데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이러면 결국 뭐예요? 진짜 돈 들었을 때 당황해요. 가짜 돈 뭐 데모로 할 때는 너무 잘 돼 부담이 없으니까. 근데 야 이거 되겠다 그러고 진짜 돈으로 딱 들어갔는데 웬걸 한 달도 안 돼서 깡통.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데모할 때 너무 잘 되는 거야. 이거 됐다 들어가서 깨지고 나갔죠.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서운 마켓은 걸 이제 가면 갈수록 아니까 이거를 내가 좀 공유해야겠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 활동도 마비되고 힘든데 뭔가 좀 사회에 이바지 좀 하고 싶다. 이거 도박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단타를 가지고 왕창 들어가서
코피 터지고 나온 일이 없도록 한번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를 댔지만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건 내가 만불이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30이 됐고 마진이 600불 마이너스 130이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9,300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부담이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건 이제 미리 잡아놓은 거 차트죠. 얘는 이제 1핍으로 들어갔어요. 하면 어저께 7,200핍 하던 게 지금 얼마로 떨어졌어요? 2,800핍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7,000에서 2,000이면 5,000 정도 좀 마이너스 나온 거예요. 5,000핍 마이너스. 근데 그 와중에 히스토리 가보시면 정리가 됐네요. 그렇죠? 시간대 나와요. 4월 6일 2시 59분 26초에 딱 정리가 됐어요. USD, 엔, 달러 엔이 정리가 된 거예요. 가격이 108.401 들어가서 108.730 끊고 나왔어요. 이거 302핍 한 거예요. 요거 이제 파란 거 보이시나요? 요거. Auto Trade. 그래가지고 나온 게 요거예요. 요거 보이시죠? 좀 크게 해볼까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 보이죠? 여기가,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는 거 올라가라 이거죠. 우리는 짧게 보고 간 거니까 올라갔다 좀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이게 파운드 달러가 좀 많이 반대로 튀는 바람에 스왑이 11불 이자라고 그랬죠. 하루 지나갈 때마다 그 roll over라고도 하는데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게 285핍 파운드가 지금 플러스 된 게 341핍 유로는 1800핍 그리고 파운드 하나가 412핍. 7,200핍이었다가 그 300핍은 빠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게 4개 남아 있죠. 5개 잡았었는데 4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도 플러스로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가니까 그만큼 부담이 없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브리티시 파운드 오늘 아침에 제가 이걸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저기 마이너스 났으면 위에서 우리 여기처럼 얘는 들어갔어요. 왜? 룸에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들어간 건 룸에 여유가 있어서 여기서 조금 잡아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핍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돈보다도 핍. 그래서 내가 자본금이 많으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위기 관리하고 자금 관리를 잘 하다 보면 돈은 따라오는데 이 핍을 생각 안 하고 돈을 생각하면 돈을 벌려고 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핍이 잘 나와야 돼요. 한 핍 한 핍이 쌓여져서 돈이 되는 거지 돈을 바라보고 들어가면 이거는 무리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자, 카지노로 가면은 우리가 돈을 대신에 칩으로 바꿔요. 카지노 칩으로. 그럼 이게 돈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막 쓰게 돼요. 막 질르게 되고. 똑같아요. 이게 숫자니까 돈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질러. 근데 딱 정신 차리고 보면 다 날라갔네. 자기 자본금을 오버해서 도박처럼, 도박은 뭐 100% 가는 거죠. 사랑이냐, 진실이냐, 뭐. 어? 100불 놓고 100불 따고, 이름은 다 읽고. 자기가 가진 자본금의 100%가 막 들어가는 게 도박이에요. 50% 이상 되면 도박이에요. 퍼센테이지를 조정하면서, 아, 이때 들어가면 부담이 되겠다. 반대로 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 매입이 없는 거예요. 추가, 추가로 더 포지션 안 잡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얘는 마이너스는 비록 났지만, 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만불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9,300불은 93%. 10%도 안쓴 거죠. 가지고 있는 거에. 마진이 600불이니까 6% 정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의 마진을 보면서 하는 거죠. 이 머니 관리가 안 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고, 하시는데, 이 포렉스 차트에 끌려다니시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또 병도 생겨요. 암세포. 이걸로 돈 벌면 뭐예요? 암 들어오면은 그걸로 돈또다 나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걸로, 트레이딩 할때 스트레스 안 받는 걸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나면 어디까지 갔다가 따로 떨어질 건가? 그걸 또 보시는 거죠. 이또 하나의 공부예요.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리플렉션이 좀 있지만.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가서 떨어질 거냐? 그것도 한번 보는 거죠. 이게 돈에 묶여 있으면 이런 게안 보여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려가라 내려가 이렇게만 하지 흐름이 안 보여요. 내 여유가 없으면. 자, 지금 이거 올라가는 트렌드로 잡혔다는 거예요. 30분 봉인데.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때 이제 피보나치 써보는 거죠. 올라가는 거는 최고점에서 최하점. 최저점 찍으면, 자, 만약에 이게 튄다, 반대로. 지금 어차피 지금 이 채널에서 튀어나왔어요. 그 말은 지금 하향 트렌드를 당분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튀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왜 돌아온다고 생각하죠? 왜 돌아올까요? 얘가 있잖아요, 얘가. 전체적인 게 뭐예요? 전체적인 게 아직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또 시간 걸리네. 그렇죠? 이게 지금 주봉이에요, 주봉. Weekly. 지금 여기 2015년부터 계속 떨어졌고, 피보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잡아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61.8을 통과를 했어요. 뚫고 빠진 거예요, 이번엔. 이게 참 애매해요. 보통 여기서 뚫고 안 빠지고 돌면은, 야, 이거는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가겠구나,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한데, 뚫어버리면 이게 약간 조심성 있는 거예요. 얘가 언제 또 튈지 모른다, 이거죠. 내려가다가 또튄 거예요. 아까 최고점보다 더 올라갔어. 그렇죠. 더 올라가서 사람들이 여기 이제 패닉이 이제 되는 거예요. 여기 전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가 보여요. 자, 보통 사람들 같으면 큰 트렌드 내려갔어. 변곡점 찍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변곡점은 아니에요. 트렌드가 완전히 얘를 뚫고 100을 넘어가야 이제 이게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큰 트렌드에서 꺾여서, 뭐, 반동을 해서 꺾여서 내려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말은 쉽게 하죠. 이게 지나간 걸볼 때는. 여기서는 살 떨리고 있어요. 지금 다, 야, 이거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또 올라가네. 여기서 뭐 와장창 많이들 했죠. 그러고서, 야, 이거, 완전히 이거, 이게 변곡점인가 보다. 완전히 이제 올라가는 트렌드로 잡힌.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우리가 차트로 지나간 걸 보니까 얘가 왜안 가니? 차트로 지나간 걸 보니까 이게 편하게 뭐가 또 움직였는데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에 지나간 걸로 보니까 편하게 보이죠? 만약에 여기가 가려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는 걸 보여요? 그러면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걸 뚫고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냐 내려가냐 보는데 여기서 빠져주면서 쭉 빠진 거예요. 이건 악소리만 이게 스피드가요 엄청나요.
아, 요거 내려가면 요서 자원이 이만큼 먹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거 스피드 한번 보셨어요? 떨어질 때나 올라갈 때, 반등할 때 스피드는요. 아무리 내가 잡아도 슬라이드 돼서 거래가 안 잡혀요. 눈 뜨고 당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미리 잡아놓고 준비를 하는 게,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거래를 청산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지금은 이건 결과로 보는 거죠.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어요. 7200이 아니라 14000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본대로 내려갔으면. 근데 항상 한 방향은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털거다 털고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FX가 뭐 개미들의 무덤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교실에서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대로 나오면 다 돈을 벌겠는데, 현장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런 건안 배운 거야. 뭐 보조자료 넣고 다 이것만 배웠지, 지나간 거. 이거 하면 누구든지 해요. 얘기를 할수 있어요. 딱 보면, 아, 배운 대로 나왔네. 참 쉽네. 아니요. 현장 들어가서 보면요.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데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기본 차트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와중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얼마나 2008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12년 됐죠. 13년째. 2008년부터 3년 동안 3시간 자고, 남들, 하여간 뭐전 계속 차트만 봤어요. 그때.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차트를 보면은, 이 움직임을,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기 위해서 다 그려놓은 건데, 나중에는요, 다,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맨 차트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눈에서는 다 이게, 추세가 다 나오고, 어디까지 끊어질지를, 그냥 알아요. 맨 차트만 보고도. 그래서 그냥 셀폰 갖고도 트레이딩이 가능해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는 이제 배우는 같이 하는 단계니까 이런 걸 이제 그려놓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 지금은 공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원래는 이제 차트에서 그냥 맨 차트로 보면서 흐름과 이 스피드를 보면서 따라가 주는 거죠. 그나마 올라가다가 좀 내려왔네요. 5분 차트로 보면. 네, 추세선 밖으로 튀어나갔다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 조금 안정적으로 털건다 털고 좀 가는데 얘가 또 언제 반등할지 모르는 거죠. 일단은 이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메일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그 들어가셔도 돼요. 포지션 잡고 저와 같이 이제 두 개를 잡고 여기서 잡으나 뭐 여기서 잡으나 좀더 이익이에요. 기다릴 때 잡는 게. 저는 일단 포지션을 일단 먼저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두 개를 더 들어가서 가격 이익 실현 주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광고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